책임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서영 이사님은 그 포엣과 뭐 박은호 면담 후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셨죠. 예. 박은호와 포엣 면담 과정에서 동행한 사람이 누구누구였습니까? 당시에 김대엽 본부장,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행정직원 통역 이렇게. 근데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과정에는 누가 동행했습니까? 면담은 저랑 홍 감독님 둘이 했습니다. 면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그 포엣과 이제 박은호 분이 그 축구 철학이었습니다. 그 홍명보 감독이 맡아줘야만이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 감독직을 제안한 거 아닙니까? 면담입니까? 감독직 제안입니까? 저는 그 면담을 하기 위해서 홍 감독님한테 부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끝난 다음에는 이분이 한국 축구에 적합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이게 드렸습니다. 이게 면접입니까? 그 위원님 혹시 좀 제가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아니 면접에서 왜 그걸 홍 감독이 감독을 맡아야 하는지를 수차례 말씀드린 게 그게 면접이냐고요? 위원님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력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축구협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배워가는 과정으로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3명이 뽑히면요. 이분들은 의사타진을 하고 협상의 대상자 분들입니다. 네. 네, 그만하시고요. 우리 박문성 참고인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짧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공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